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현동님이십니다. 유튜브에서 거인들의 특징은 키가 4m이고 네피림 족속이며 생고기를 즐겼다고 하며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당시 거인족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일본에도 거인족이 있었고 심지어 한반도 신라에서 거인족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요.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갔다는 인간들이 호모 네피림이죠. 그 네피림은 그 당시에 지구가 혼돈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석기 시대는 남자들이 수렵을 하고 여자들은 채집을 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수렵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체격이 좀 좋아야 되지. 그래서 이마가 뒤로 꺼지고 이마가 없고 이 눈썹뼈가 튀어나오고 약간 좀 고릴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인간을 처음에 내리보냈어요. 여기가 불모지였으니까 그 이제 지구를 원시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과 신석기 시대 사람과 청동기 시대 사람의 골상이 다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현대인, 그러니까 네피림이 있을 때와 호모 에렉투스가 있을 때와 호모 사피엔스가 있을 때와 네안델타인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바로 지금의 중국 사람, 미토콘드리아 이버가 있을 때와 한민족과 유대인 같은 이 아담족이 있을 때다 골상이 달라요. 점점 올수록 키가 작아져. 알겠죠? 점점 올수록 쓸데없이 동물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적당하게 1m 80, 1m 70, 뭐, 요 정도로 맞춰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손도 컸어요. 손도끼로 막 잡고 막 동물을 잡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여섯 번째 보낸 호모 우리 아담족은 체격이 1m 80이 정도예요. 70, 8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양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팀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우리 민족이 좀 커졌죠. 그런 영양 상태에 따라 좀 달라져. 그래서 다양하게 거인족은 돌연변이에요. 간혹 거인족이 나타나. 그 옛날에는 좀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나 4m 거인은 없었어요. 4m 거인은 없었고, 약간의 거인들이 있었어. 그러나 백인들도 우리가 볼 때는 거인 같았잖아.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이 잘 먹으니까 백인이 뭐 거인 같지 않잖아. 이런 식이에요. 큰 거인은 없었어요. 그 왜냐? 지구 중력 때문에. 지구의 중력 때문에 키가 너무 크면은 인체가 중력을 받잖아. 심장이 내뿜는 피가 키가 큰 사람한테 내뿜을 때와 키가 적은 사람한테 내뿜을 때뇌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도는 것이 키가 작은 사람이야. 키가 큰 사람은 피가 좀 아래 위로 순환이 늦어요. 그러니까 피가 23초 정도 만에 30초 이내에 심장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순환이 늦어질 수밖에, 사이클이 기니까 엄청난 심장에 무리가 와요. 좋지가 않아. 그래요? 네, 감사. 작은 고추가 매운 거예요. 작은 사람들은 피순환이 잘 돼. 아, 대박.
Okay.